둘, 셋. 이번 거 가사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형 약간 경치 좋고 그런데 어때요? 좋아. 좋지. 거기서 막 치킨 시켜 먹고. 오케이. 얘는 영진이 음악 어떻게 시작했어? 저야? 아버지가 원래 음악을 하셨어요. 저랑 되게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가 음악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집에 CD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타가 제일 멋있잖아요, 딱 봤을 때. 바이올린이 멋있지? 드럼 멋있지. 베이스가 제일 멋있다. 제 생각엔 기타가 제일 멋있어가지고. 가끔 고민돼. 과연 내가 무대를 캐리를 할 수 있을까? 바이올린 좋아하세요? 난 바이올린 제일 멋있지. 근데 바이올린 네 줄이죠. 그렇지. 기타 베이스 네 줄이죠. 그래. 기타 여섯 줄입니다. 맞아. 알아? 우린 네 줄로 충분하니까. 너는 여섯 줄 저는 그 네 줄에 둘이 더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래?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베이스가 제일 중요해. 왜? 왜냐면 봐봐요. 베이스 솔직히 들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일반인들 일반인들 들었을 때 베이스 들리지도 않아요. 봐봐. 인정? 솔로 악기도 많이. 야. 베이스가 제일 중요해. 왜? 왜냐면 봐봐요. 베이스가 최고다. 뭐 일렉기타가 최고다 하다가 이런 구성을 노래 안에 넣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브리지 부분에 베이스도 나오고 드럼이 나오고 기타도 나오면서 본인 스타일대로 터지는 그런 흐름을 이제 좀 포인트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곡은 댄싱이란 곡이고요. 이건 자작곡이고 펑크 디스코? 저긴 펑크 디스코? 펑크 저희가 가장 노리고 있는 부분은 춤추면서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되게 신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네.